안녕하세요. 돌프.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돌프. 반가워요. 카페에서 혼자 뭐하냐? 여기서 편집자는 뭐예요? 아니야, 나 이따 약속 있어. 엄마와의 약속은 약속을 안 짓다. 엄마랑 사귈 거야? 그러면? 미안하다 돌프. 아, 꺼져요. 아니 발음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때 외로워할 현석이를 위해서. 아, 꺼져. 아, 내가 선물을 준비했다니까요. 불쌍하다 돌프. 필요 없으니까 꺼지시라고요. 어허. 그러면 뭐 가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말을 하고 촬영을 하든가. 참고로 선물은 썸녀인데 말이죠. 자기 너를 오늘 꼭 좋은 컨텐츠네요. 우리가 외로워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자, 이거예요. 본격 크리스마스 솔로 대탈출 게임! 이게 뭐, 여기 스타트 버튼 있죠? 이거를 누르면 썸녀가 뿅! 아, 나타나는 거예요! 열 번 눌러야지! 진짜로 나오는 거야? 아니면 뭐야? 기다려봐요. 왜 이렇게 이 게임 버벅거려? 레드심해. 클로즈 베타예요. 아니, 이 게임 고장났잖아. 왜 안 왔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간절했어요. 근데 아, 이현석 아, 좋아하는 거 같다 돌프. 나 아닌데 나 내 스타일 아닌데 그거? 아 이분 알아 아는 분이에요. 그 페북스타. 무슨 소리냐 게임 캐릭터인데. 자리 앉아. 아니 나 이거 갑자기 아유. 아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웃는 거 맞지?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좋아한다. 진짜 여자 진짜 좋아한다. 진짜 좋았다. 자 앉으라고 돌프. 아니 뭐 커피 제가 그냥 하나 사올게요. 어? 진짜 사왔어요. 이거 먹던 거니까 먹던 거 드시지 마시고. 이 크레마가 또 이렇게 있는 게 또 맛있는. 크레마? 괜찮아.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안 먹어요. 아. 따뜻하기라도 하니까 일단 참고 계세요 그러면. 아 네. 안녕하세요, 신지희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아, 그럼 우리 이제 이름도 알았는데 네. 사귈래? 좋아요. 사귈 거면 나한테 제대로 고백해봐. 고백? 고백을 하라고? 제대로 사귈 거면 고백을 해야죠. 아니, 지가 사귀자 해놓고 나보고 갑자기 고백하라는 게 이상하잖아.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니요, 마음에 들어요. 갈게요. 아니요, 마음에 들어요. 여기요. 게임 오버. 어? 게임 오버. 게임을 다시 시작하겠냐 돌프? 아니 이렇게 쉽게 게임 오버가 돼요? 게임을 다시 시작하겠냐 돌프? 아 네네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하려면 코인이 필요하다 돌프. 얼마? 만 원이다 돌프. 만 원을 내놓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돌프. 아 너무 비싸요. 그러면 혼자 크리스마스 보내면서 외롭게 살라고 돌프. 적당한 과금은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유저님. 어쩐지 오늘 좋은 컨텐츠 한다 했네. 그러면 저 이따가 입금 할 테니까 입금 확인하겠다. 오케이. 돌프 네, 현금이 없어가지고. 네. 게임 컨티뉴. 아니 저 고백할게요. 여기 앉아보세요. 이상 자꾸 묻잖아. 버퍼링 잠깐 렉 걸렸다 그래. 버퍼링이에요. 이 게임 렉이 심하네. 그러면 제가 뭐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하니까 떨린다. 제이야. 우와. 자 제대로 고백을 해야 넘어갈 수 있어요. 빨리 제대로 해라 돌프. 아 미치겠네. 본인도 싫으시겠지만 저도 지금 되게 힘들지만 고백해보겠습니다. 제이야, 오랫동안 내가 지켜봐왔는데 10분 정도 지켜봐왔는데 지금까지 내 인생이라는 이 한 편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였는데 너를 본 순간부터 주인공이 바뀌었어. 너로. 나 너 좋아하냐? 저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지. 제이짱 나랑 사귀자. 그럼 꽃이라도 가져와보던가. 뭐 꽃이요? 고백을 성공시켜주는 꽃이 있다 루돌. 가격은 2만원이다 루돌. 안 사! 그냥 고백을 했을 때는 성공할 확률이 2%인데 이 꽃이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99%로 올라간다 루돌. 아 현진이도 얽히시면 안 산다고요. 이걸 안 사면은 게임이 끝나고 게임이 끝나면 만원을 줘야 된다 루돌. 어떻게 하겠냐 루돌. 돈 내놔 루돌. 한 입 삐올 듯네 이 새끼가. 내놔라, 오 잠깐만요 이 새끼 욕을 한 번만 더 할 시 아이디가 영구정지됩니다 이 새끼야. 아니 운영자가 욕을 하잖아요. 아니 어차피 2%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줘봐 그러면. 오 게임을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저는 좀 진지해요 지금. 사귀자. 끝.
잠깐만! 성공했습니다. 바로 성공했습니다. 아, 좋네, 이 게임. 아, 돈만 있으면 되는 게임이잖아, 이거. 오빠, 그럼 오늘 우리 1일이다? 오늘 우리 뭐 할까?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런 것도 안 좋았어? 헤어져. 게임 오버. 아니, 지도 웃겨가지고 웃잖아요. 그, 세상에. 버린이에요. 아, 조울증이잖아? 자, 다시 시작하겠냐, 로돌. 또 만원 내는 거야?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네, 다시 시작. 오케이, 게임 스타트. 그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영화? 아, 노잼, 헤어져. 게임 오버. 뭐야 이게? 아니 답정너잖아 이러면은. 자, 이게 게임이기 때문에 정해진 루트가 있어요.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어, 예. 네. 게임 스타트. 밥 먹을래? 나 밥 먹고 온 거 입냄새 맡아보면 몰라? 헤어져! 게임 오버. 오, 저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이 사람 이상해서 이상해요. 그러면 뭐 PC방 갈래? 헤어져. 게임 오버. 당구장 헤어져. 게임 오버. 아니 어떻게 해요 이거? 애들아. 아니 그럼 이거 한번 헤어져 할 때마다 돈 받는 거야 만 원씩? 현재까지 8만 원이다 루돌. 대신에 여자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 주시 안경을 구매하세요. 3만 원입니다. 안 사! LP 안 산다고. 잊었구만. 아 유저님 지금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정답을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임플레이 아시죠? 사람 망가지 장난치네. 알게요 그러면. 자, 뭔데요? 노래방으로 가세요. 노래방 갈래? 좋아. 죄송한데 한 패죠 당신. 근데 나 이거 케이크 샀어. 케이크 좋아하지. 아 그럼 아유. 케이크 먼저 줄게. 어 진짜? 아 잠깐만 표정 관리 안 돼요. 아 네. 아. 네. 아. 왜 그래? 뭐 하시는 거예요? 극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현석이가 나한테 관심도 없는 걸. 존나 바카나! 존나 바카나! 그럴 리가 없잖아! 넌 하나뿐인 내 여자친구인걸! 오이 오이! 그 보기 좋다고! 야 이걸 받아주네 돌프! 야 근데 좋아 이것도 좋아요! 아 저... 아이고 저런... 삑팍함 싫어야 되는데 네. 뭔가 좀 설렜어. 아이고 불쌍하다 돌프. 아니 돌프에 루돌이 하나만 해요! 중복으로 다 쓰고 있다 돌프 롤두 롤두요? 일단 씻고 네. 올게요. 노래방 가시죠 그러면. 아유, 이렇게 해도 되나? 게임인데 너무 좋아한다, 진짜. 아, 좋아한다. 와. 이 연속 좋아한다, 돌프. 아, 이 노래 좋아하는데. 답가를 해줘야 돼요. 그대라는 사치. 하긴 아까 과금을 좀 많이 하긴 했어. 그래서 그대라는 사치. 아, 우리 사치를 좀 부르긴 했어요. 그림 같은 날이 가네. 100점 너무 허들이 높아요. 아이고 불쌍하지만은 노래방 점수가 100점이 나와야만 게임을 깰 수 있다 루돌. 100점이요? 양현석보다 엄격하잖아 저 사람. 이런 상황을 위해서 100점이 아니어도 여자친구와 만족하는 개시 아이템이 있어요. 가격은 5만원. 아이 사이 마음이 바뀌면 얘기해주렴. 게시샵은 언제나 열려있어요. 5만원이면 내가 5번 안에 100점이 넣으면 그게 이득인 거잖아. 일단 게임 다시 시작해주세요. 그러면 랩을 하겠습니다. 게임 오버. 재도전. 그 말을 그렇게 씌워 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사이가 가볍니? 아니 야 직접 게임 킬뜬 척 하잖아 이 사람. 과금을 하라니까. 아니야 상관은 안 할 수 있어. 아니
축하합니다. 자, 이 스테이지는 클리어예요. 내가 진짜 이분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내가 이거 안 했어. 아무리 이거 찍어서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부담 가지고 계세요. 이번에는 네. 실제로 데이트를 한 후에 100점 만점 중에 신재희씨가 80점 이상이라고 외치면 성공이에요. 진짜 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분이랑 합의 된 거예요. 합의 된 거다. 합의야. 배고프시죠 지금? 아 왜 기계처럼 말이잖아. 배고파요. 내가 진짜 맛집으로 진지신 모르겠지만 돼지여서 맛집을 많이 알아요. 야 좀 잘되게 좀 해줘봐. 아니 영상도 영상인데. 근데 조회수 미쳤어! 도와줄게 도와줄게. 나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근데 진짜로 이 사람 좀 진지하다. 갑자기 갑시다. 왜? 우리 왜 가요? 형 우리 커플이니까 이제 커플링. 에이. 하루도 안 되는데. 아니 하루라도 끼자고. 아니 가라고. 아니 저희도 식사로 왔어요. 아니, 근데 제이씨의 점수 안에 들어야 돼요. 아 이러면 또 자 우리도 식사로 들어가자고. 아 그래 나가. 제이씨께서 오늘 100점 만점 중에 네. 몇 점이었는지. 나는 제이씨 100점이야. 아니 나는 100점이라고. 85점이면은 호감이 있는 건데. 아 그러면 이제 오늘 촬영은 이제 끝났으니까 뭐 이제 뜸들이지 말고 하세요. 전화번호랑 이렇게 좀 이제 물어봐도 되는지. 촬영은 촬영이고 현실에서 좀 이제 좀 친해질 수 있을까 관심 있어서 연락하려고 번호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친해지고 싶어서. 너무 불순한 의도가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번호를 한번 요청했는데 네. 어떠신가요? 연락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늘 촬영한다고. 당신 게임이랑 현실을 구분을 못해? 게임에서 85점이라고.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그냥 진짜 뭐 이제 앞으로도 또 촬영할 수 있으니까 번호 달라는 거. 그럼 너무 충격받았어. 근데 오늘 당신 어떤 짓을 해도 원하는 거지. 원래 스토리상 그게 네. 이 게임의 결말이에요. 이 게임 결말의 패드엔딩이구나. 네. 우리 변석이 충격을 많이 받았구나.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신비한 무한정 시간을 팔고 있다네. 가격은 5만원. 그래도 좋았잖아. 아, 게임 속에선 좋았잖아. 진심이었구나 이 사람. 근데 저 혼자 있어도 될까요? 어? 그래? 어? 아 어디가? 오늘 재밌다 없었다고. 조심히 들어가. 뭐 사고 나면 더 좋고. 난 이제 약속 있어서. 네. 약속 없잖아. 아니 약속. 아 맞아 없지 않겠지. Continue. 저 멀리 안 나갈게요. 우리 고생했어요 오늘. Five, four, three, two. 진짜 간 거예요. 1. Game over.